따뜻하고 고급지게 현실판 올드머니. 어 누나,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계속 찍어야 돼. 아 그럼요. 왜냐, 장사 너무 잘 돼. 어허.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게 얻어낸 기회야. 알지? 내가 어. 자주 못 얻는 거. 야 여기는 정말 사람도 많고 매장들도 다 바쁘고. 이 눈치가 보여서 지금 촬영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테이프 뜯는 소리, 막 사람 지나다니는 거 조금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양해를 바랄게요. 이게 또 살아있는 라이브감 아닙니까? 이 문화기닷컴만의 라이브감. 현실 동대문에서 보여드리는 현실판 올드머니로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들 기대하세요. 가자. 첫 번째 보여드린 아이템은요. 제가 입은 이 울자켓입니다. 잔체크인가요? 맞아요. 잔잔잔잔잔잔잔잔바리 잔체크. 야, 이거 좀 옛날 느낌 난다. 옛날 느낌이라뇨. 얼마나 힘들게 구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나르님이 오버핏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잖아. 핏은 엄청 딱 떨어지는 핏이네. 맞아. 이게 모델이 아닌 이상 내가 막 엄청난 시크함과 아우라가 있지 않은 이상 오버핏을 입었을 때 어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슬림하게 나온 자켓을 제가 눈을 뒤집어 까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없어. 있어야 보여주지. 그렇죠. 있어야지. 이놈의 동대문은 뭐 하나 유행이다 그러면 다 그것만 만들어. 정말 찾기 힘들었는데 이 집에서 제가 찾았어요. 소재 울이에요. 근데 거친 울이 아니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문자켓? 문자켓은 조금 거칠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보이거든요. 얘는 국산 울. 그 영국에서 온 애들은 좀 거칠어 애들. 근데 느낌은 봤을 때 느낌 비슷한. 그게 아마도 이 체크넷에게 효과인 것 같아요. 다양한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옷과 어울려도 이질감 없이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게 어울려줄 그런 체크배색이에요. 일단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보이세요? 158에 50kg가 안 되는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면 66까지만 입을 수 있겠지만 사이즈는 정핏 그냥. 딱 좋죠. 저는 아까 그 포인트를 보고야 말았어요. 그랬어? 팔꿈치에 있는 그 덧댐. 아우! 아유 씨!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왜 덧대 있는 거죠? 나? 귀엽잖아. 모든 옷은 늙어 보이면 안 돼. 체크자켓 잘못 입어서 5살 많아 보이면 네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거라 미연에 방지하는 요 귀여운 포인트. 요 고루 댕댕이 포인트예요. 진짜 고급스러워 너무 귀엽긴 한다. 쓰리 버튼 있잖아요. 쓰리 버튼이기 때문에 이게 슬림핏이 나오는 거야. 보통 투 버튼, 싱글 버튼 이러면 대부분 이게 약간 오버핏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쓰리 버튼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는 것보다 오픈하고 입는 게 더 멋있다. 그리고 이게 겨울옷인데 혹시 울 자켓이라 조금 얇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거든요. 네. 이거 코트 안 입어도 돼. 보이냐? 그 안에 누빔이. 이 누빔이 어디까지 돼 있는 줄 알아요? 아, 팔도요? 여기가 전체가 누빔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중간 정도 두께 니트를 입었는데 엄청... 딱 맞아. 제가 볼 때는 저희 그 스킨핏 폴라티 그거 입으면 왔다 할 것 같아요. 요게도 입었더니 진짜 와 12월에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한겨울에도 입으면 굉장히 보온력이 좋을 것 같은 아이. 누빔이 가득한. 컬러는 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브라운 체크. 제가 입고 있는 와인 체크 이렇게 두 컬러.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짜잔! 오호. 이거 보여 보여? 기다려봐요. 외투 벗고 보여줄게요. 이야 내가 이 두꺼운 외투 안에 이런 걸 입고 있어서 너무 더웠다는. 오늘 보여주는 거 뭐예요? 현실판 올드머니죠. 여기는 핏이 있다.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이게 오버핏. 대나죠. 내가 대핏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누가 입어도 딱 클래식하게 기본, 스탠다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핏들이 많고요. 저는 그리고 이 옷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상입니다. 다 다음 주 신상인데 미리 보여드릴.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신상을 보여드리는 문화기닷컴. 일단 사이즈가 너무 과하지 않으니까 이너로 입기 너무 좋잖아요.
작년에 저 이렇게 생긴 폴라테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 하나만 입으면 되게 멋스러운데 그 위에다가 이제 외투를 입으려니까 오버핏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난 결혼식 갈 건데 좀 단정한 코트 같은 거 입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 바로 요 정도 게이지의 폴라티예요. 올드머니 룩을 완성을 하시려면 요렇게 아이보리, 우유빛이 많이 난 요런 느낌의 아이보리 이너들이 꼭 필요해요. 어허. 바지랑 이왕이면 세트로. 세트로. 여기다 뭘 입어도 올드머니. 올드머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렇게 아이보리 착장만 하나 딱 있으면 여기다 이제 아무거나 걸쳐도 올드머니.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얀 도화지. 아, 하얀 도화지. 물론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폴가 한번. 겨울 니트는 거슬리면 입거나 답답하면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소재 전혀 따갑지 않고 부드럽고 가볍고 폴가먼트 기법.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 또 너무 좋았던 게 이 목이에요. 이게 절묘한데 네. 하관을 살짝 가려주잖아요. 네.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알아요? 아하. 이 폴라티를 살짝 이렇게 가려주면 정말 얼굴이 작고 날씬해 보여요. 누나도 한번 가려봐 주세요. 가린 건가요? 근데 왜 안 예뻐 보이죠? 요게 살짝 이렇게 싹 가려주면 그렇네. 어떤 아우터를 입어도 다름해 보여, 다름해 보여. 요런 비밀 어디서 알려준다? 이게 얼굴에 닿을 때 따가우면 못 입겠죠? 못 입죠. 따갑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접고 싶을 거죠. 그렇죠. 접었을 때 안 붙어야 돼요. 아예 그냥 스킨핏은 붙어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두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목이 너무 짧아 보이고 답답해요. 저는 이런 폴라를 못 입어요. 그래서 항상 접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모델들이 입고 있는 것만 보면 이런 디테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겨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거. 컬러 많으니까 잘 봐라.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레이, 핑크, 블루, 레드까지 총 다섯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어때? 잘 맞아. 약간 이집 옷이 올드머니도 국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파리 감성, 뭐 독일 감성, 노르웨이 감성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노르웨이인가? 아니 아니야. 얘 딱 영국 감성. 아 그래요? 이 집 전체적으로 약간 영국 감성인 것 같아요. 울 소재인데 사이즈가 요 자켓이랑은 좀 달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좀 슬림 핏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장이 길지 않아. 얘는 6677도 충분히 여유 있게 맞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요 벨트 너무 예쁘잖아. 일 되게 잘해 보이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좀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 자체가 이런 게 흔하지 않거든요. 브랜드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디테일 잘 나오지 않아요. 라인 되게 예쁘게 잘 떨어지죠. 그리고 원단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뭔지 알아요? 울인데 정말 다양한 느낌이 믹스되어 있는 보카시 원단. 아 맞아 맞아 보카시 원단. 단색이었으면 이런 고급진 올드머니 간지가 안 나요. 멀티컬러인데다가 이렇게 보면 보카시의 헤딩본 조직 같이. 원단 자체가 고급이라고요. 따뜻해 보이면서도 되게 멋스럽고. 사이즈 자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벨트를 어느 정도 묶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많이 달라지고 그냥 박시한 자켓처럼 반코트처럼 입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라가 전 되게 멋있었어요. 배색을 줘서 깃을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고 카라가 큼지막해. 근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맞아. 느낌. 배색이 들어가니까 그쵸? 올려도 이쁘다. 보통의 옷들은 이렇게 올리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얘는 올리니까 확실히 더 뭔가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에 비밀이 있다고 난 들었는데? 봐라 봐라 세트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소재의 자켓에 밑에 뭐 입을 거야?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 그렇죠. 집에 있는 어떤 거를 들이대도 난 모르겠어. 뭐가 어울리는지. 요럴 때는 요겁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김비서가 왜 이럴까? 박민영 씨가 입은 것 같은 이런 펜슬 스커트. 울 베이스니까 따뜻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야 요거 세트로 입었을 때 너무 궁금하다. 금요일 라이브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라이브 꼭 오세요. 상의는 77까지 입으시는 프리사이즈. 스커트는 스몰 미디움이 나오고요.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 그리고 요 그레이 두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 보여드린 현실판 올드머니룩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든 자켓 되게 많았어요. 고급지죠?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무슨 뭐 실크에 캐시미어 이런 거 아닌데도 충분히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방구석 아이쇼핑하러 들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